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공포감에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미국 증시의 조정폭이 너무 깊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의 흐름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기에 앞서서 어떤 부분을 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금리죠, 금리. 금리에 대한 이야기, 환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가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CDS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만 제대로 알고 보시면 돼요. 이미 5월 9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최근에 여러분들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5월 19일에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방송 시간이 좀 짧아서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설명드립니다. 만에 하나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강했는데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끝났다. 걱정된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붙들어 매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국내 증시에 그럼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요. 1월 달에 큰 폭의 조정받은 이후에 지금은 1월 저점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돌려놨어요. 미국 증시와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은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신감 가지시고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금리 부분 그 내용에 앞서서 이 부분도 쭉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날 국내 증시가 예?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를 향하고 있을 때, 3,000포인트에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시장 등락률, 유럽, 일본, 우리나라 대비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월등히 강했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월등히 강하다 보니까 이번 조정에서는 미국 증시의 조정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깊어졌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유럽이나 일본도 다 방어를 해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어떤 거요? 시장이 좀 조정만 나오면 매번 얘기하는 것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 근데 둘 다 이제는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꽃인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1월 달의 기준이에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1월 달 기준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금리 정책 대부분 다 바닥금리, 제로금리 수준이죠. 선진시장이라고 일컫는 부분은 전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 제로금리, 제로금리, 제로금리 그 수준입니다. 이것이 금리를 올려놔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의 금리, 미국 같은 경우 1% 수준의 금리, 유럽 같은 경우에 제로금리, 그리고 영국이 4번의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이 1%의 금리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금리의 내용을 여전히 바닥금리라는 거죠. 여전히 바닥금리라는 거죠. 지금 금리가 최상위에 놓여져서 힘든 그런 상황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금 잘 보시면요. 금리라는 거는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2000년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 특히 2003년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찍고 나서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 2003년 이후에 금리 언제 올립니까? 시장의 급등 랠리가 나오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기간 동안의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나스닥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1363%가 올라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을 잘라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보시면은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리는데, FOMC 회의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FOMC 회의는 1년에 8차례 열립니다. 8차례. 그럼 이때 얼마큼 올린 거냐면 몇 번이요? 17번 올립니다. 1년 8번 또 1년 8번 그리고 또 한 번. 17번을 올린 거예요.
17번의 금리를 올리면서 9.11 테러 때 1% 형성하고 있던 금리가 25bp씩 17번. 그럼 얼마예요? 4.2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이 5.25%포인트. 지금 금리가 지금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1%. 9.11 테러 당시에 최저점으로 형성해놨던 그 1% 금리란 말이에요. 바닥금리죠. 그럼 그 당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러한 랠리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 구간 동안에만의 기준이 아니고 그 이전 2003년부터 올라왔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도 추가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금리를 내린 마지막 구간까지. 언제 금리를 내려요? 2007년 9월. 왜 내립니까? 리먼은 그 다음이고요. 서프라임 때문에 금리를 내리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은 랠리가 나왔고 두 번째 기준으로 놓고 보실 2007년 정확히 9월 18일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점 언제 찍습니까? 정확히 10월에 찍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폭등 랠리가 나왔고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2007년 9월에 금리 내리고 정점은 10월에 찍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먼 브라더스까지 그때 시장 하락률은요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경기가 둔화돼서 구조적으로 무너져서 내려온 금리 하락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거를요? 다시 금리를 올립니다. 2015년 언제? 12월부터 금리를 올립니다. 언제까지? 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그때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폭등 랠리 93%의 폭등 랠리예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그 기준점에서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금리를 다시금 내린 거죠. 언제까지 내린 거죠? 그렇죠. 대선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력을 넣죠.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두 손 들고 이제 금리를 좀 내려놨는데 그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제로금리. 근데 지표는요. 예전의 제로금리 대비해서 지금의 제로금리. 사뭇 다르죠. 지표가 월등히 좋았었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금리 부분의 가장 경제학 논리입니다. 금리 부분의 인상 부분은 지금의 기준은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더 커져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확장되어 있는 국면이지만 그거는 미국의 대선, 2021년 1월 기준에서의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쓰는 과정 속에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 오히려 경기 부양책으로 유동성을 더 넣어줬다.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맞물린 게 우크라이나 사태. 결론적으로는요.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바닥금리라. 여전히 바닥금리. 결론적으로는요. 금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아니 2004년 다시 넘겨서 쭉 위에서부터 한번 쭉 빠르게 대처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신 요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예? 지금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려요. 자, 여기부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빼지 않고 FOMC 회의가 열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1년에 8차례, 그 2년에 16차례,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서 17차례로 올렸단 말이에요. 17차례의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폭등 랠리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기준에 50bp 올렸어요. 50bp 올린 게 왜? 물가가 높게 잡혀져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지표가 우려돼요. 지표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3개월 정도는 둔화될 수 있다고 그랬죠. 둔화돼 있는 거지 완전히 침체 상태의 기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정부가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금리에 대한 내용은 금리를 올린다? 경기가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을 하십시오.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지만 그것을 잡기 위한 수순이다.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차트만 놓고 보시면 아시고 월선 차트를 보세요. 응? 월선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의 이제 2.64인데 3%의 금리라고 쳤을 때 이 부분이 언제요? 정확히 2013년 기준에 버넨키 회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들으시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합성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버넨키 회장이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 언제부터? 2014년부터.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중금리의 강세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강세를 띄었어요. 이때 시장 조정받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강세를 띄었죠. 그러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질금리를 올릴 때 시장 조정받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90% 이상의 나스닥 강세가 나왔잖아요. 성장주들의 흐름. 금리를 올리는데 성장주가 무너진다? 아니지.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성장주의 강세. 지금은 사뭇 다른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만은 또 가파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윤정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1.3%에서 1.7%까지 올라올 때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었죠. 결론은요. 아무런 문제 없었다. 시장 강했다 지난해. 그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거는요. 장기물이 꺾여져 내려가는데 단기물이 치고 올라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 근데 장기물도 올라가고 단기물도 빅스텝 때문에 좀 더 가파르게 올라와서 역전이 됐다.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준은요. 금리 보셨고 채권금리 보셨고 세 번째는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이 통화 비중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그다음에 프랑스,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통화의 비중을, GDP 비중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건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라졌다가 104를 넘겼다가 102까지 내려왔어요. 이 부분을 보고 또 난리가 난 거야. 달러의 강세, 뭐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다? 아닙니다.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미국 달러의 월선 차트의 기준인데 쭉 강세를 띄는 과정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세를 띄죠. 굉장한 약세를 띕니다. 100을 넘겼다가 90, 응? 100을 넘겼다가 90. 굉장한 약세를 띄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간이 그럼 금리를 내린 기간입니까? 거짓말 장애들.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금리를 올리는 시점. 2015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금리 올리잖아. 언제예요? 2018년 1월까지 해서. 아이고. 금리 올렸다고 달러 강세 부분이 연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 동향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부담이 없다. 지금 현재 엔화의 가치가 상당히 순간적으로 가파르게 약세를 띄었죠. 굉장한 약세를 띈 부분에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띈 거고 달러가 유로나 파운드와 대비해서 이 정도의 강세를 띈 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교육을 잡아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 원달러 환율의 기준에 있어서 엔화처럼 너무 가파른 흐름이 나왔다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강세를 띄는데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렇게 동네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예? 미국의 서프라임이고 미국의 리먼 브러스 사태인 건데 우리나라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긴축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완전히 진짜 휴지에 가까워지는 종이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IMF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흐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경제연구소나 예? 경제연구소나 그리고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또 경제학 논리상 지금의 기준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등을 감안했을 때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 환율이 뭐 약한 부분이 있어서도 있지만 기술력이 뛰어나줘서 그 수출 대금을 달러로 가져와서 원화를 사겠죠. 그래서 12월 달까지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는 윤정도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윤정도는 해석을 해드리고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경제학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경제연구소에서
내놓는 환율은 연말까지 1200원 수준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1100원대 중반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예측하는 범위는 1200원 수준. 그래서 한간에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라는 거짓말을 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 윤정도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것도 왜 거짓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하면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거는 전체 통을 엮어서 환차익이나 환차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28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어디서요? 이데일리 TV 본사 대강당에서 28일 날 2시부터 여러분들께 오프라인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그때는 3시간이에요. 시간이. 3시간이면 엄청난 양의 이런 시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겠죠. 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띄는데도 외국인들이 안 사고 왜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만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보시면요. 리먼 터지기 전에 이 당시 기준이 2014년도에 당시의 기준이 환율이 1140원 평균 단가에 맞춰져 있어요. 1140원. 그 환율이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수출이 너무 좋아지고 예? 어느 수출이요? 조선주가 엄청난 실적을 내죠. 30년 만에. 그 조선주의 엄청난 그 실적. 달러를 사서 달러로 결제 통화를 받아오고 그 달러가 원화를 사주고 그렇게 되면서 원화가요. 900원이 이탈됩니다. 2007년도에 900원이 이탈돼요. 1140원에서 900원이 이탈돼요. 그러면 1140원에서 900원까지 내려오는 그 엄청난 원화 강세면 외국인이 어떻게 돼요? 자금을 막 들여와서 사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지금의 논리처럼 환율 때문에 뭐 외국인이 팔아요부터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당시 기준에 원화가 900원까지 깨지는 이 당시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은요. 2005년 7월부터 2007년까지 55조를 지금의 논리라면 55조를 샀어야 되잖아. 팔았습니다. 55조를 팔았어요. 원화가 강세를 띄는데. 지금은 원화가 약세를 띄어서 판다면서요. 원화가 강세를 띄어도 판다고요. 근데 시장은 55조를 외국인이 팔았는데 무너졌나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날아가죠. 왜? 주식형 펀드 수택 잔고가 8조에서 10조 수준에서 74조까지 증가하고요. 저 당시 기준에 정책적으로 연기금이나 4대 연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기금에 매수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부분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논하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은 경제학 논리상 볼 수는 있어도 그거에 맹신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환율이. 결론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조차도 멀쩡한 흐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진짜 문제여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다면 이렇게 올라와야죠. 더 높게. 혹은 그 문제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폭락이 나와야죠. 언제처럼, 이때처럼 그냥 폭락이 나와야죠. 멀쩡하잖아요. 아니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빅스텝을 받고 급진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폭락을 해야죠. 폭락을. 저 당시 기준처럼 폭락을 해야죠. 멀쩡하잖아요. 경기 동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의 설명. 이거 언제 해드려요? 일요일날 포털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윤정도 딱 치고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이 시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오프라인 설명 듣고 싶다. 그럼 언제요? 28일날 토요일날 2시에 오늘처럼 똑같이 이렇게 1시에 교육해드리고 2시에 바로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시황 설명 다 드릴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오실 거는 CDS 프리미엄이에요. CDS 프리미엄의 자체 전혀 문제 없죠. 무슨 얘기냐면요. 리먼 브러스 터질 때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 금리가 700bp.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하는데 7% 수준의 이자를 주지 않으면
발행이 안 되는 상황. 지금은요? 완전 대바닥이죠. 에? 700BP가 아니라 0.24, 0.20. 완전히 대바닥의 기준. 움직임이 나와요? 없죠? 잘 생각하십시오. 시장 상황 하나 잘 보면은요.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 4%에 LG화학 8.5% 폭등. 최근 LNF 폭등 랠리. 에코포블BM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의 강세. 대형주를 지금처럼 시황을 분석해서 시장 상황 나쁜 게 아닌데 심리적인 면이 더 크구나. 오히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구나. 그렇게 해서 내 우량주 딱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 와, HLB가 급등 나와요. 노토스가 폭등이네요. 뭐 사조동화원, 테마주, 급등 랠리. 내 주력주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나머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죠? 안 좋으니까요. 우리 양주 다 팔고 소형주 이상한 종목 합시다. 절대 반대. 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두와 함께 하시고 윤정두의 시황을 들어보시고 또 윤정두가 설정해드리는 대형 우량주 기준에 포트 채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기둥 종목. 와, 오늘 상한가예요. 대주산업 금요일에 상한가 갔어요. 이런 불기둥 종목까지 잡으실 분들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지금 잠깐 모니터링을 못해가지고 혹시 비밀번호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가서 지금 못 들어오신다면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3333. 비밀번호 3333. QR코드 찍고 딱 들어오실 때 노란톡에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3333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시면 이 밑에 또 QR코드가 자막으로 탁 나갈 겁니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탁 찍고 들어오시면서 비밀번호 3333을 누르셔야 지금의 모든 교육자료 받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또 수익범위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QR코드 찍고 비밀번호 3333. 교육의 힘, 주알투 자려주세요. 아직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 계세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니, 다 좋은데 미국장 폭락했잖아. 미국장 폭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오케이. 미국장은 급락을 했는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특히 우리나라 1월 저점 살짝 이탈한 다음에 다 돌려놨잖아요. 그죠? 다 돌려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 해석 들으시고 이 해석 들으신 다음에는 QR코드 딱 찍고 3333 비번 누르시고 탁 들어오셔야죠. 그죠?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지금 넷플릭스입니다. 4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미국 증시의 조정은 더 이상은 금리나 더 이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는 1월 말에 1월 26일 날 마지막 조정받은 거 이외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린 적은 없다. 단언컨대 미국의 금리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미국 증시에서 추가적인 저점이 이탈된 거는 3월 이후에는 없다. 단언컨대 그런데 왜 요즘 더 무너지고 깨져 내려가냐. 그리고 나스닥이 막 빠지는데 금리를 올려서 성장주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까 금리 다 보여드렸잖아요. 금리 올릴 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올릴 때 성장주들이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들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기준입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이탈 뭐 이런 부분들. 그게 불거지면서 4월 20일 날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39%로 마감을 해요. 그런데 이날은 그나마도 증시가 덜 빠집니다.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넷플릭스의 39%의 폭락,
말이 39%죠. 넷플릭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다 아는 업체인데 그때는 사실상 그나마도 마이너스 1.2%. 또 독일의 낙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플러스 1.47%.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일본 니케이 지수도 플러스 1.23%. 국내 증시의 경우 플러스 5.7, 코스닥만 마이너스 0.74.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요. 테슬라가요.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큽니다. 테슬라의 흐름이 4월 26일 날 12% 폭락을 합니다. 10% 밀려 내려간 이후에 12%로 장을 마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차 전제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2차 전제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다 그 내용 가지고 이러한 폭락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시장의 조정이 깊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장의 흐름이 깊어진 거죠. 이때 기준에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얻습니다. 시장의 흐름 그것 하나 제대로 보시면 눈 뜨고 일어났더니 테슬라가 12% 폭락했어요 라고 해서 LG화학 무너져 내려서 46만 원까지 내려와요. 금요일 종가 얼마? 54만 원대. 이날 테슬라 무너지고 27일 날 LG화학이 무너져 내린 게 46만 원까지 밀고 내려갔었단 말이죠. 이때 앞전에 연동폭까지 그게 54만 원까지 돌려놓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난리가 났죠. 최근에 그 폭등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는 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은봉 장대음봉 떨어진 거는 넷플릭스 CEO를 잠시 맡겠다. 아 넷플릭스 아니면 죄송합니다. 트위터의 CEO를 잠시 맡겠다. 또 한 가지는요 아마존의 조종 때문에 연동돼 있는 흐름 심리적으로. 테슬라의 영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시가총액 뭐 최상위 아닙니까? 이 아마존의 조정폭이 4월 29일 날 14% 나와버려요. 어닝 쇼크로. 근데 전망치는 뭐가 나와요? 어닝 쇼크지만은 전망치는 향후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지하겠다. 아마존의 기준 29일 날. 그러고 나서 또 은봉이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는 저 은봉은 뭘까요? 인터넷 상거래업체의 추가적인 실적 둔화 발표가 나오죠. 아마존 말고 아마존부터 발표를 한 이후에 이 흐름에서. 그리고 또 어디가 조정이 나오죠? 월마트입니다. 거의 개인의 소매 지출에 대한 월마트의 주가 조정폭이 연 이틀 11% 6%. 인터넷 상거래업체에 의해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인데 결론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금리를 올릴 만큼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도 있지만 경기가 사실상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뭐예요?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서 물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남미처럼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이었다. 근데 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 대비 지표는 3개월 정도 둔화된다 그랬어요.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다. 그걸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 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게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 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난리 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저쩌고. 그래 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IT에서 다 나오죠. 미국장의 조종이 뭐 문제가 있어서 조종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팍싱뉴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종두가 방송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응?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종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응? 그럼 팍싱뉴 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종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 다음에 서경 주말 종목상담 프로. 그 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종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종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 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종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 플러스 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닌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예,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예,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